게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요. 지난 5년 동안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30년 만에 최저 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네, 박성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예, 예. 작가님, 저희가 한, 보니까 7월 초에 한 번. 예, 5개월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 모셔가지고, 예. 또 이렇게 저희 채널에 한 3번 정도 출연하시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처음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 작가님이 예. 약간 좀 경제적 자유를 예. 실현한 방법, 뭐 그런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지난 영상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5년 전 정도부터, 뭐, 육아휴직을 하고, 경제적 자유를 한번 달성해 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투자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 목표가 뭐 자산 증식도 있고 현금 흐름 창출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안 다니고도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벌면 내 힘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어떤 목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아주 운이 좋게 달러 투자를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1년 차가 됐죠. 달러 투자를 한 첫 해에 제가 목표가 월 300만 원이었는데 한 월 1000만 원 정도 수준을 달러 투자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동안 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드머니 한 1억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100% 수익을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월 300 이상이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달성했으니까 저는 이제 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계속되고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이것도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더 발전했죠. 예, 기술도 늘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달러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엔화 투자도 하고 있는데. 엔화 투자를 한 번에 제가 산 게, 제가 이제 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다 인증도 해놨어요. 뭐 어떻게 믿냐 이러는 분이 계실까봐, 10억 원 정도를 네. 제가 샀다가, 바로 팔았어요. 뭐 한 5분 이내에 팔았는데,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짧은 시간 안에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달러 투자, 엔화 투자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침 되게 좋은 날인 게. 맞아, 오늘. 예, 엔화가. 갑자기 같이 폭등했잖아요. 지금. 예. 오늘 94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970원 이상으로 올라 한 30원 정도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예, 저는 이제 엔화 투자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제 블로그가 이제 완전 폭발했어요. 왜냐면 같이 엔화 투자 하시던 분들이 다 수익을 냈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나누어서 산다고 했잖아요. 네네. 나누어 산 것 중에 다 팔고 딱 이제 처음에 산 거 딱 하나만 남고 다 수익 실현하고 오늘 아주 이제 행복하게 여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7개까지 7호기까지 출동하나요? 제가 예, 제가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블로그에 다 일일이 기록을 해요. 제가 사자마자 거의 뭐 30초 이내로 내가 얼마에 샀는지 팔았을 때도 얼마에 팔았는지 이렇게 기록을 다 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네네. 제가 지금까지 한 180, 아니다, 140번 정도를 매매를 했더라고요. 사고 판 게.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저기, 지금 몇 개월이 됐나요? 그 4월달부터니까. 한 8개월 정도에 140번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오늘 넘버원이라고 하는 처음에 산 것만 남고 다 팔았으니까, 총 70번 정도의 수익 실현이 있었다라는 얘기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남은 거는 이미 사실은 수익 구간이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시 내려도 좋아요. 제 투자 방식, 그 세븐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 투자 시스템은 하락하면 또 매수의 기회로 삼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마음속에는 오늘 수익 실현해서 기분 좋긴 하지만 다시 하락했으면 좋겠다. 내심 한번 더 빠져줬으면. 예,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제 블로그에 댓글들도 다 팔아서 너무 아쉬워요. 예, 다시 하락해서 또 샀으면 좋겠어.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되게 마음 편하게 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러다가 어떤 기회를 폭착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막 1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한 15원 정도 오르면 1500만 원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그
벌고 나서 블로그에다 인증도 하고 뭐 가끔씩 이제 좀 큰 금액으로 한 번씩 거래할 때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평소에는 제가 뭐 최소한 미화 기준으로 한 만 달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천만 원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를 투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경제적 자유를 찾는 어떤 그 목표는 초과 달성하는 데까지 상당히 그 환투자라는 신박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 뭐 신박한 것도 사실 아닌데 네.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또 아니고 해봤던 방법도 아니라서 좀 이제 생소한 것뿐이지 생각 뭐 따지고 보면 신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븐스플릿이라는 이 투자 기법이 뭐 대단히 막 특이하거나 뭐 신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분할 매수했으면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하자 뭐 이거예요. 오늘 이제 엔화 제가 수익 실현했으니까 엔화로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운 게 제가 처음에 엔화를 산 게 한 98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한 5원 정도 떨었을 때 두 번째 매수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97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980원에 매수하고 970원에 매수했으면 두 개를 천만 원씩 만약에 샀으면은 2천만 원을 975원에 산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아 나는 975원 이상 됐을 때 팔아야 수익이야라고 하고 기다려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두 번째 매수 추가 매수한 것 이상으로는 잘 올라가요. 주식도 그렇죠. 아. 그런데 평단가 위로는 잘 안 올라가. 아, 맞아. 네.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계속 기회 놓치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맞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분할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사요. 그런데 970원에 이제 두 번째 산 것보다 약간 올라요. 913원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975원이라는 평단가는 도달하지 않았어도 973원에만 팔아도 두 번째 거는 수익 구간인 거잖아요. 걔만 파는 거예요. 분할로 매도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봤죠. 뭐 첫 번째 산 건 여전히 손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다음에는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상황이 펼쳐져요. 마음속에 팔고 나서는 아, 또 970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가면 또 사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970원이었다가 975원이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럼 샀다 팔았다를 이제 두 번째 매수한 요게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오늘같이 되게 폭등하는 상황이 오면은 첫 번째 산 것까지 다 수익 실현하고 투자가 끝나고 뭐 안 좋은 상황이라면 제가 올해 4월부터 투자를 했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 최저가 한 940원대부터 1000원까지 이렇게 밴드가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넘버 8까지 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샀는데 떨어져서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 이렇게 했는데 여덟 번째까지 추가 매수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다 팔고 하나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다 수익 실현. 근데 그걸 한 번에 수익 실현한 것도 아니고 8번부터 한 3번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 3개 정도 남았었는데 오늘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매수를 했고 그래서 넘버 4, 3, 2를 오늘 한 번에 수익 실현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내려가면 또 사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세븐스플릿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 7번 나누어서 매수한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뭐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뭐 내가 한 10번으로 나눌래, 뭐 30번으로 나눌래, 그건 뭐 자기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판다. 예,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요 투자법으로 달러 투자도 그렇고 엔화 투자도 그렇고 한 5년 동안 해봤어요. 그동안 이제 되게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안 좋았던 기억도 있는 게 먼저 안 좋았던 기억은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위기 때 엄청나게 이제 이건 좋았던 기억이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지난 다음에 다시 뭐 1100원대로 1100원 이하로 하락했을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뭐 킹달러라고 하는 상황도 생겼고 또 이제 요즘은 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예, 145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1280원대를 한번 보고 약간 터치했다가 다시 약간 올라갔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움직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요렇게 세븐스플릿이라는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이거 100% 수익 성공률의 이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소액으로라도 예,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 이런 구조구나. 이게 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준점이 중요하잖아요. 이를테면 어느 가격에 왔을 때 그 넘버원을 출동시키고 2를 출동시키고 네. 그래서 약간 그 기준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준점은 제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뭐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정도 수준이었고 IMF 때 가장 높았을 때가 한 1700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해가지고 나누면 1200원 정도가 아. 중간 가격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 1200원 아래에서만 달러를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00원이 됐을 때 넘버 원이 이제 투입이 되고 한 5원 정도 떨어지면은 두 번째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상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아. 이게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이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라서 변동성이 이제 낮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막 1원 올랐다 떨어지고 뭐 2원 올랐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0.2% 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잦아요. 하루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수익 실현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래 횟수를 뭐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거래 비용 때문에 회전율이 많아지면 이제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증권사에서 스프레드 1%에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 현존하는 투자 대상 중에 거래 비용이 가장 낮아요. 0.05%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0.05%의 비용을 들여서 샀다가 0.05%의 비용을 들여서 팔면 0.1%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1,000원 기준으로 하면 딱 1원이에요. 내가 1,000원일 때 산 달러를 1,001원 이상에서만 팔면 수익 구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뭐 무슨 말씀을 드리려나 했죠. 제가 이제 기준점 여쭤봤어요. 아, 기준점.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200원 아래에서 계속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는 구조를 했고 엔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적인 환율 차트를 보니까 중간 가격이 한 1100원, 1200원 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엔화는 제가 투자를 별로 권하지 않아요. 달러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다루기가. 약간 환전하는데 좀 까다로워요. 네,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는 것도 조금 어렵고 또 예를 들면 내가 현금으로 만약에 엔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은행에 넣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달러는 그게 근데 되게 자유로운데 엔화는 막 현찰 수수료 같은 거를 이제 부과하기도 하고 까다로워요. 좀 이제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달러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엔화 투자는 이제 연습용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이렇게 좀 까다로워서 저도 1,100원에서 1,200원 정도면 살만 한 가격이기는 한데 안 샀어요. 아. 예. 근데 1,000원 밑으로 올해 떨어졌잖아요. 거의 30년 만에 최저 환율이라고. 32년 만에 최저라고. 네, 그래서 근데 가격 메리트가 그 까다로운 거를 이제 상쇄해서 더 커지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 경에 여기저기서 여기 그때 여기 달란드 투자에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달러 저기 엔화 투자 지금 일치하는 안전한 구간이니 지금 이렇게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면 안 돼요. 제가 5개월 전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테니까 제가 그때 그 엔화 환율이 얼마 정도 됐나 봤더니 950원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폭등이 있었으니까 970원이 됐지만 만약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하면 그때 만약에 내 전재산을 엔화를 사놨으면 오늘 아무런 수입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아침까지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40번을 샀다 팔았다를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그 950원 환율에서도 사실은 수익이었어요. 수익이 뭐 거의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오늘 이제 폭등까지 해가지고 근데 더 수익이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냥 기억하시려면 좋은 거는 달러는 1,200원 이하 그리고 엔화는 1,000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100엔당 1,000원이에요. 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를 일이 없. 제가 이제 5년 동안 해봤는데 안 잃어봤잖아요. 안 잃어봤다고 하잖아요. 증인이 여기 있으니까. 예, 예. 저는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기록해요. 블로그에다가.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예,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고 이제 검색해서 오시면은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또 엄청 많아요. 예, 제 방법에 이제 공감을 하시고
제가 지난 4월부터 엔화 투자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산 증인이고 그분들이 또 수익 인증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블로그 가셔서 뭐 카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은 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구나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확실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1,000원 미치고 그런 네. 관점에서 또 오늘 급등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네.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빠진다고 환율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었는데 아. 뭐 한마디로 얻어 걸린 거죠. 예, 네, 이럴 때는 뭐 땡큐 하면서 이제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이 뭐냐면은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큰 금액으로 투자도 하고 또 경험도 이제 5년 정도 쌓였으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냥 예측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아까 그 기준점 이하에서 그래서 그것만 했는데도 뭐 지금 투자 잘하고 있으니까 예, 경제적 자유를 달러 투자만으로도 이루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매크로적인 엄청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예. 뭐 1년 변동폭이 크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아 이거 기대 수익률 낮아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데 예. 오히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들 예. 들어본다면은 1일 변동성은 생각보다 크고 그렇죠. 하루에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3원 정도의 환차익을 계속해서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3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0.3%니까. 네. 3만 원씩 10번을 하면 3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의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막 이게 단기 트레이딩처럼 막 복잡하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월부터 지금까지 140번을 매매했다고. 그게 한 이틀에 한 번 꼴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저도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뭐 창 들여다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엔화 환율을 봐요.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5원이 떨어졌다. 그럼 추가 매수. 올라갔다. 매도. 그리고 다음날 또 9시쯤에 봐요. 왜 이제 시간은 9시로 제가 정했냐면은 9시부터 10시까지만 증권회사에서 산 엔화를 다른 곳으로 이체가 가능해요. 근데 왜 이체를 하냐면은 저녁에도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사는 4시 반까지만 거래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도 제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놓고 은행 같은 데로 옮긴 다음에 그날 당일날 팔 수 있는 상황이면 다시 이체하는 거는 또 가능하거든요. 네. 거의 뭐 밤 12시 뭐 이전까지는 가능해요. 이제 옮겨서 팔고 아니면 은행에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서 팔고.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5분 이내.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확인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를 했는데 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한번 해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안 이거 이게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해 보세요, 그냥. 예. 뭐 이게 저기 1달러만 샀다 팔아도 되니까 나는 첫 번째 1달러 사보고 두 번째 1달러 사보고 그 다음에 오르면 팔아보고 그러면은 뭐 0. 몇 원이라도 수익이 나거나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해본 다음에 이게 진짜 되네 안 되네 이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입 아프게 말해왔지만 의심하시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보시라. 예, 해보시면 제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